어레이 헬프 메소드 중에서 마지막인 리듀스입니다. 먼저 넘버가 이렇게 1, 2, 3, 4, 5가 있고 sum은 제로입니다. 임페러티브 방식은 이렇게 하죠. for에서 sum plus equal number i, numbers i 하면 하나씩 차곡차곡 1부터 해서 sum에 차곡차곡 합계가 계산되어집니다. 1부터 5까지가 계속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죠. 데커러티브 방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numbers에서 numbers 그런 다음에 reduce 쓰는 거예요. reduce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reduce가 다음에 function 뭐를 넣을까요? number 할까요? number 하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number와 sum을 합치는 거죠. 그렇죠? 더하기 sum 해도 되고 아니면 순서를 지켜서 sum 더하기 number 이렇게도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앞에 return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console log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다가 sum을 log을 해보겠습니다. console log sum 결과를 보겠습니다. 15 나와있죠. reduce가 쓰이는 또 다른 용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eroes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와있죠. 하나의 array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name 항목만 뽑아서 별도의 이렇게 array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reduce를 쓸 수가 있습니다. heroes에서 reduce 그 속에 이제 function들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function의 argument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초기값을 줍니다. 초기값을 조금 전에 1, 2, 3, 4, 5 더하는 경우에는 주로 제로를 초기값을 주죠. 아무것도 없는 0에서부터 값을 합쳐나가니까. 그런데 이런 array 같은 경우에는 텅 빈 array로 초기값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게 초기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초기값을 function에서는 previous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칭합니다. previous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accumulator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줄여서 ACC라고 적어도 되고 어떻게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ACC 어쨌거나 첫 argument는 이 녀석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hero로 하죠. hero를 그대로 ACC에다가 push해서 hero의 na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해줘야겠죠. return해서 ACC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같이 이렇게 쭉 이름만 뽑아서 하나의 별도의 이렇게 어레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컨솔로그에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